네, 안녕하세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번데기 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카메라 아저씨가 번데기 탕을 먹고 싶대요. 해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알랑바구 좀 깨야지. 맨날 찍어주니까. 오늘은 번데기를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냥 두 개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 날이니까. 일단 불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캔 두 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마늘을 씌울까 그러다가 그냥 마늘을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채 썰어요. 그냥 반 첨해가지고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채를 쓰면은 좀 깔끔하고 어차피 먹는 거지만은 이거 하나 넣고요. 찌운 거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땡쳐 파를 이렇게 쫑쫑쫑쫑 다져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간이 조금 싱거워요. 그러니까 싱거우니까 거기다 뭐를 넣냐면은 이거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셔요. 너무 싱거우면 또 맛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후추는 조금만 넣을게요. 면둥만둥 조금만. 안 넣어도 괜찮아요. 어르신들은 이런 조미돼서 나온 거는 별로 안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빨 세게 이제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바글바글 끓여주면 돼요. 고춧가루 좀 넣고. 고춧가루 안 넣으면 심심하니까. 고춧가루를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그러면 고춧가루가 좀 매우니까 얼큰하면서도 그 번데기가 아주 맛있는 번데기 탕이 되겠죠? 이제 소금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가만히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번데기도 약간 비릿한 맛이 나니까, 요거. 아이고. 이것을 조금만 넣어요. 이렇게 집에서 해 먹으면 이러는데, 어디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것도 꽤 줘야 될걸요? 요즘 안 가본 지 오래돼갖고, 얼마 받는지도 모르겠네. 아직 잘 끓고 있어요. 맛이 괜찮네요. 약간 매콤하면서도. 풀풀 끓여요. 그러니까 마늘을 찌운 거를 조금 넣으려면 커피스푼을 하나 넣어서 싹 깎아서 하나 넣고,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보기도 깔끔하고, 뭐 맛은 뭐 찌어서 넣어나 채 썰어 넣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채썰어서 넣으면 좀 정갈스럽죠.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끓여줘요, 이제. 끓이면은 이제 그, 번데기가 탱글탱글한 게 이제 맛있게 이제 번데기 탕이 되는 거예요. 네. 주문을 받았으니 해드려야지. 그래야 사진도 잘 찍어주지. 네, 이제 이걸로 가야죠, 이제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깐만뚝배기도 하려다가 여러분들 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닦아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실력을 했는데 우리 카메라 우리 아저씨가 번데기가 먹고 싶다고 번데기 탕이 어떻냐 그래서 내가 일단은 뭐 말 들어줘야죠 뭐 그래갖고는 번데기 탕을 끓였어요 만들었어요 캔 두 개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렇게 저녁에 이제 뭐 소주 한 잔 먹던 이렇게 한테 하나만 했는데 오늘은 저도 먹으려고 캔 두 개 했어요. 그게 저기다가 싱거우면은 소금을 조금 넣고요. 안 그러면 소금이 싫다 그러면은 맛간장을 제가 써는 스푼으로 저기다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마늘 이제 제가 굵은 거 한 톨을 이렇게 썰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싱거우면 맛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추 땡초 그것도 반 썰어 넣고 또 이제 홍고추 자꾸 얼큰한 게 맵더라고요. 그것도 좀 반대 썰어 놓고 이제 너무 매운 걸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번데기탕은 약간 매워야 맛있어요. 우리 옛날에 포장마차 같은 데도 먹어봤죠? 부찌 같은 데도 이게 제일 하기 쉬운 게 번데기탕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고춧가루도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그냥 고용은 끝이에요. 그냥 그 국물을 저는 조금 따라 버렸어요. 너무 많으면 또 뭐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바글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일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하고 내일이나 이제 찍을까 했는데 뭐 해야죠 뭐. 대장이 시키니까 해야죠. 카메라 아저씨 말 안 들으면 안 찍어주면은 제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